저도 보면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아, 그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아, 제가 오늘 촬영장 오는 길에 네. 전곡을 들어봤어요. 네. 네. 사실 리메이크 앨범이라는 거는 본인이 소망해오던 노래들을 모아서 이렇게 앨범으로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노래 선곡 이유를 좀 몇 곡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노래 자체가 제가 오늘날의 기록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나에게 좀 많이 마음에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체가 앞으로 제가 할 여행 에 대한 BGM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하고 싶었고요. 아, 그리고 멋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서른즈매를 듣는데 은지 씨의 창법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입안에 공간감이 많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곡자의 그런 창법도 생각을 하셨 나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그 원곡자인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을 조금 제 입으로 다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엄청나게 이입을 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세요? 30대입니다. 아 그죠. 제가 딱 서른 살 넘어가는 네. 해 맞아요. 술집에서 그 노래를 들었나. 아, 그래요? 아 서른이다. 아, 맞아요. 저도 맞아요. 네. 서른 되자마자 그 노래를 또 찾아 들었었어요. 듣게 되죠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도 좀 감정이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은지 씨가 제 노래를 많이 커버를 해주셨다고. 그럼요.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넘버원 네. 아틀란티스 소녀 네. 메리크리 커버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진짜. 네. 팬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주셨고 네. 저도 부르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노래였어요. 전 그쵸?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또 저요? 제가 맨날 영상으로 보던 네. 선배님을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아니, 다른 TV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은지 씨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왠지 같이 술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술꾼 도시 여자들 애청자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항상 본방을 봤었는데 선배님도 저를 욕쟁이로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제 네. 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너네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러면서 30대 술꾼 도시 여자들을 우리끼리 찍어보자. 그래서 아 나중에 카메오 출연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30대끼리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선배님이 그러면 그 셋 캐릭터 중에 어떤 역할이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 한선아 씨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제가 좀 술을 마시면 이렇게 톤이 높아져가지고 아, 예. 너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캐릭터라고 주변에서. 정말요? 네. 예. 언제 한번 꼭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요즘 술도니아 2 촬영 중이시라면서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정신없이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앨범을 내고 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